연이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한 영혼을 모든 영혼처럼 모든 영혼을 한 영혼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한 말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치셨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우리 한성개혁교회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죄인의 계수라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하고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그의 결단과 그의 헌신이 우리 사랑하는 한성개혁교회 교인들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구원받을 자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귀함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축복이 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처음에 어석하던 것이
영혼을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혹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부시는 하나님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영광의 구원을 하나님 각 영혼 각 사람에게 세워질 그날까지 인내로 수고하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한성교회 개인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일꾼이 되어지고 한 영혼이 직분자가 되어지고 한 영혼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 사망으로 대체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그 소울을 감당하는 우리 송화민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와 목자를 닮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마음에 품고 살아나가는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